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인간에게 만들어준 기관이 두 개가 있는데 첫째가 가정입니다. 뭐라고요? 네. 이 가정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만들어주신 것이 교회입니다. 네. 가정은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교회는 우리 예수님이 만드십니다. 이 원래 가정은 교회보다 먼저 나왔죠. 네. 그러니까 뭐 먼저 나왔다고 해서 중요한 거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 가정과 교회는 정말 좋은 관계가 이렇게 유지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정에 죄가 없었다면 교회는 필요할까요? 필요치 않을까요? 필요치 않았을 거예요. 가정에 죄를 안 짓고 계속 지금까지 살았다면 주님이 이 땅 위에 굳이 교회를 세울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가정이 범죄에서 망하게 되니까 이 가정을 구원할 기관을 주신 게 뭐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뭐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음부의 권세가, 이 음부의 권세라는 게 바로 사망 권세고 이 사망 권세의 배후가 바로 마귀 권세인데 다시 말하면 음부, 사망, 마귀의 권세가 어디를 이기지 못한다?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것은 지난번에 이렇게 조폭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뉴스에 보니까 우통을 벗겨서 덩어리를 보니까 막 용, 호랑이, 막 독수리 그게 막 다 이렇게 새겨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것을 아름답다고 느껴서 했겠지. 그죠? 본인들은 이렇게 멋있게, 멋있게 해서 했는데 그대로 계속 살면 멋있을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분이 은혜 받고 예수 믿고 회개하고 자신을 보면은 아우 씨, 내가 이런 걸 몸에다 왜 했던가 그럴 거라 그 말이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똑같은 몸에 문신을 해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문신을 멋있게 볼 때도 있고 문신한 것을 후회할 때도 있는, 아마 변화된 사람이 자기 몸에 있는 문신을 보면 막 그냥 껍질 벗기고 싶을 거야 아마 심정이. 그러면 껍질을 벗기고 싶을 정도로 그 괴롭고 싫은 그거를 왜 그때는 그렇게, 그러니까 관점이라는 거죠. 어떤 한 사안에 따라서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렇게 차이 나는데 중요한 건 어느 게 옳은 관점이냐 그거예요. 교회를 바라볼 때 불신자들이 교회를 보면 저것들은 뭐 하는 거야? 자꾸 교회당만 짓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불신자 입장에서 보면.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요, 이 땅에 유일한 구원의 기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교회라니까. 여러분 시청이 사람을 구원합니까? 도청이 사람을 구원합니까? 청와대가 사람을 구원합니까? 아니요. 청와대는 정치적 수반이요. 어떤 시청과 도청은 어떤 행정적 수반이지만 구원의 수반은 교회밖에 없다니까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교회는 저거 필요하게야 죠. 뭐 왜 있는지 모르겠어. 그렇지만 구원받고 보면 교회처럼 마귀가 시청을 무서워하겠어? 청와대를 무서워하겠어? 동사무소를 무서워하겠어? 경찰서를 무서워하겠어? 마귀가 무서워하는 곳은 딱 한 곳이 있어. 어디요? 바로 그 얘기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똑같은 문신을 봐도 자기가 조폭에 가담하고 있을 때 보는 문신은 멋있게 보일지 모르지만 자기가 변화돼서 새 삶을 살아가면서 보는 문신은 자기 문신이 자기가 그렇게 창피하듯, 해바라기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해바라기라는 영화가. 그 해바라기라는 영화의 그 남자 주인공이 원래 깡패였었어요. 그래가지고는 막 문신을 해가지고 막 아주 사람을 막 죽이고 형무소에 들어갔다가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나왔어요. 옛날에는 그 자랑스럽던 문신을 옷을 못 벗는 거야. 뭐해서? 부끄러워서. 그러니까 어떤 사안이 똑같은 관점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느 관점이 옳은 관점이냐. 그러니까 똑같은 교회를 봐도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내거는 사람, 관점 차이인데 어느 관점이 옳으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만 없으면 살겠어 그냥. 예, 교회도 아니요, 이놈의 교회만 없으면 살겠어 그냥. 왜? 마귀는 청와대도 막 뒤졌고 도청도 시청도 경찰서도 다 휘졌는데 마귀가 진짜 꼼짝 못 하는 곳이 하나 있는데 그게 어디요? 교회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자, 이때 아주 조심하고 아주 잘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가정과 교회는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이루어야 된다?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너무 가정에 파묻혀서 교회를 잊어버려도 안 되고, 너무 교회에 파묻혀서 가정을 잃어버려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왜 좋고 기독교가 기독교인 줄 아세요? 왜 이단이 나쁘고 이단인 줄 아세요? 여러 가지 현상 가운데 이단에 빠지면 가정이 파괴되기 때문에 이단인 거예요. 어? 요즘에 무슨 신종 이단 가운데 막 피켓 들고 그 교회 가서 뱀을 내 아들을 돌려다오, 내 딸을, 왜 거기만 빠지면 없어져 버리는 거야, 애들이. 아니, 집을 나갔던 애가 들어와서 은혜 받고 가정이 정상으로 되어지는 게 교회고, 이혼하려고 했던 가정이 은혜 받고, 어? 뭐요? 이게 화합해서 할,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이게 교회의 본질이고, 그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지. 멀쩡 괜찮은 사람이 교회 다니다가 이혼했다. 이거 말이 안 맞잖아, 이게. 멀쩡 괜찮은 공부 잘하는 데가, 어? 교회 다니더니 어디로 가출을 했다. 그게 이단인 거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양쪽의 조화. 할렐루야. 가정과 교회의 조화. 새벽에 여자들이 기도하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무지무지하게 훌륭한 겁니다. 무지무지하게 훌륭한 거예요. 해보라고 해보세요. 그게 쉬운가? 그게 힘듭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있으니까 새벽에 기도를 해요.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서 막 기도합니다. 얼마나 훌륭해요. 그런데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었으니까 이제 집에 가서 신랑 받아줘라. 난 그럴 거라는 거지, 하나님이. 네, 틀림없이. 그러면 여지껏 기도하고 집에 가서 신랑 밥 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면 신랑이 얼마나 고맙겠어. 자기 위해서 기도해주지, 밥 해주지. 1등이, 1등 마누라지.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다니. 되지도 않는 기도냐 하다가 잡념에 사로잡혀가지고 있다가 초래 차버려, 그냥 새벽에 교회 와가지고. 가보니까 늦었어. 이게 늦으면 신랑이 거의 승질내거든요. 신랑이 승질내는 것은 교회 가서 승질내는 게 아니고 와야 될 때 안 와서 승질을 내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그러면 신랑은 승질나면 꼭 어거지 소리를 해. 어거지 소리. 분명히 새벽 예배 기도하고 온 걸 알면서도 너 지금 누구 만나고 오냐? 이래. 꼭 말을 해도.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누구를 만나려면 화장하고 머리도 좀 잔정하고 만나지. 제비지 부채식 빌고 가서 누구 만나냐? 그러면 여자가 빨리 눈치를 채고, 아, 우리 신랑이 화났구나. 아이고, 여보, 미안해. 내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다가 깜빡 잤네. 오늘 하루만 그냥 아침 우유 먹고 빵 먹고 가. 여보, 내일부터 잘해줄게 하고, 이게 여수짓 하면 넘어갑니다, 또. 근데 또 그런 여자가 꼭 말을 해도 뭐라고 하냐면, 하오! 기도하고 왔더니 사탄이 역사하고 있어, 진짜. 그게 왜 사탄이냐 그 말이요. 자기가 잘못한 거지. 물론 남편이 새벽 예배를 같이 해주면 좋겠지만, 그러나 아유, 여러분, 남자가 그렇게 훌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새벽 예배 가게 허락해준 것도 어찌 보면 감사한 거지. 그런데 내가 늦은 나는 왜 생각 안 오고, 와야 될 때 안 오니까, 그게 꼭 안 와서만이 아니라 걱정되니까. 그러면 아고 여보 미안해, 내가 사과할 줄도 알아야지. 무조건 나를 잘못했다고 하면 사탄이요? 너는 오탄이다. 가정과 교회는 서로 정말 좋은 유기적 관계. 그래서 은혜 받고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아서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할렐루야, 변화되고, 이런, 이게 진짜 기독교, 그 기독교 중에서도 장사모가 추구하는 가르침이에요. 아니요, 나는 솔직히 더 내가 우리 교인들로 하여금 열심을 유도해낼 수 있어요, 솔직히. 내가 더 열심히 유도해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좀 절제합니다. 왜냐? 가정이 교회만 있는 건 아니잖아. 뭐도 있고 가정도 있죠. 예. 가정도 있지 교회만 있는 거. 항상 그 적절한 선을 유지하는 거, 그런 걸 실력이라고 그래요. 아니, 이거는 우리 종교가,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조심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주님이 의도하는 의도에 너무 앞서가지 마라, 그거죠. 예.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이 의도하는 의도에 너무 앞서가지 마라. 시작.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는 놈은 마귀야. 생각해봐. 어떤 부모가 풀지도 못할 문제를 주며 어떤 부모가 지지도 못할 짐을 지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도 안 그러거늘 하물며 하나님께서 지지도 못할 짐을 지우겠습니까? 그 가르침이 그대로 있는 게 성경이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더 하지도 말고 성경에서 덜 하지도 말라 그 말이죠. 뭐 말이 이해가 되죠? 성경이 가라 하면 가고 성경이 서라 하면 서야지, 성경이 가라고 하면 안 가고 서라고 했는데 계속 가면 그게 자르는 거 아니라고 나는 누누이 하는 말이지만 난 내 말이 꼭 맞다고는 생각 아니야. 그냥 내가 그렇게 깨달았다 그 얘기지. 자, 그러면 이 가정에는 가족이 있죠. 이 가족에는 네 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 위로는 누가 계셔? 부모님이 계셔. 아래로는 누가 있어? 자식이 있어. 좌로는 누가 있어? 형제가 있어. 우로는 누가 있어? 부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나 하나만은 아니지 않냐 이거지, 그죠? 내 위에는 누가 계시고? 부모. 내 밑에는 또 뭐가 있고? 자식. 내 우편에는 부부가 있고 내 좌편에는 형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 균형도 좀 맞추면 좋겠다. 그러니까 나를 나라고만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야. 나는 솔직하게 생각해서 나를 나로만 보면 어떤 때는 살아도 그만이고 죽어도 그만이고 잘 돼도 그만이고 안 돼도 그만이야. 아, 까짓거 뭐 내가 안 되면 고생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잘 되면 잘 살면 되는 것이지 까짓거 뭐 중요해. 그러나 나 하나로만 놓고 보면 별거 아닌데 우리 부모가 나를 보면 굉장히 귀한 존재라는 거죠. 난 내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나를 내가 비교를 해보면 내가 장동건 씨보다 못해. 그건 내가 인정을 해. 나하고 장동건 씨를 놓으면 같은 장씨지만 우리 동건이 씨가 훨씬 잘생겼어. 내가 인정해요. 그러나 우리 어머니가 보는 나는 그렇지 않아.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말해. 장동건 씨 열을 못해도 너만 못하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내 관점으로만 갖고 살지 말고 부모의 관점을 가지고 나를 보고 좀 살아봐라. 나를 내 관점만 갖고 살지 말고 부모의 관점을 가지고 나를 봐라. 그러면 나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이 부모가 되죠. 첫 번째 부모. 부모. 합해서 아버지 어머니 합해서 부모인데 하나만 물어봅시다. 그 부모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오늘 지금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절 2절 시작. 자녀들아, 그렇지, 가만 있어봐. 여기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렇지, 그러니까 부모에게는 뭐 하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 내 아버지 어머니를 뭐 해라? 공경하라. 그러니까 순종하고 공경하라. 자, 그럼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 하나,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한번 정리. 자, 내가 있어. 여기 내가. 여기 부모가 있어. 그러면 부모하고, 에? 나하고 관계 속에서, 부모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부모님이 계시는 게 확실해? 내가 있는 게 확실해? 부모님 존재가 더 확실해? 내 존재가 더 확실해? 그래, 한번 손을 들어봐봐요. 부모님 존재가 더 확실하다. 혼내리시고. 나의 존재가 더 확실하다. 혼내리시고. 그러니까 지금 뭘 알고 손을 드는 건지 모르고 손을 드는 건지 조금만 이제 연구를 해봅시다. 잘 봐요. 부모님도 계시고 나도 있어. 그죠? 부모님도 계시고 나도 있어. 만약에 부모님이 안 계셨다면 나도 없어. 그렇죠. 예. 부모님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부모님이 안 계셨다면 나는 없어. 그런데 부모님은 계시는데 나는 없을 수도 있지. 그렇지, 그렇지. 왜냐? 부모님이 나를 낳기 전에 돌아가셨으면 부모님은 계셨는데 나는 없지. 알아들어? 두 번째, 부모님이 나를 임신하는 그날 부부싸움 해가지고 땀방 썼으면 나는 없지. 부모님은 계셔도. 세 번째, 부모님이 나를 임신할 때 내가 입 떠든다고 지워버렸으면 나는 없지. 아니면 유산이 돼버렸으면 나는 없지. 그러니까 부모님은 동그라미가 두 개인데 나는 하나밖에 없다. 존재의 동그라미가.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부모님 의식을 못해서 그렇지 내 존재보다 더 확실한 게 누구의 존재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내 존재가 부모님 존재보다 확실하다고 손든 사람을 이제 그런 걸 싸가지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왜 내 존재가 부모님 존재보다 확실하다고 할까? 자기 의식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 누구 의식은 없이? 부모님 의식은 없이. 그렇지. 부모님 의식은 없이 자기.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부모님, 나,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이 부모님 내 또 누가 계실까? 응? 그렇지. 그 할아버지, 할머니인 건 나지. 부모님 내 또 누구야, 그것도? 그 부모지. 그지? 또 부모는 또 누구요? 또 부모지? 그 부모의 또 부모, 또 부모지?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면 어디까지 갈까? 아담까지 가지. 아담. 그 아담이 누구요? 최초의 남자요, 사람. 그러면 최초의 사람이 아담이다. 이거는 잘 생각해봐요. 이거는 인간이 알 수 있는 지식이 아니야. 조금 설교를 생각을 해가면서 들어봐봐. 왜냐하면 첫 번째 아담이 나는 인류 최초의 아담이다 라고 뭐를 남겨갔으면, 기록을 남겨갔으면 이제 우리가 그 기록을 보면 아는데 그때는 뭐가 없었어요? 기록이 없었어. 그리고 남겨야 된다는 의식도 없고 한참을 살다가 그때부터 글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끊어진 역사 속에서 무언 일이 일어났는지 인간이 어떻게 아냐고. 근데 최초의 사람이 아담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까? 그렇지. 아시는 분이 가르쳐줘서 알지. 그렇지. 그러면 그 아담을 인간이라고 본단 말이야. 인간. 인간하고 하나님하고 비교했을 때, 그러면 다시 신 존재가 확실해? 인간의 존재가 확실해? 바로 그 얘기요. 이런 원리로. 왜냐하면 신이 있으니 인간도 있어. 예. 신이 없다면 누구도 없어. 인간도 없어. 그런데 신은 있어도 인간은 없을 수 있어. 왜? 신이 인간을 안 만들었다든지 신이 인간을 멸해버리면. 아, 그러니까 신은 동그라미가 두 개고 인간은 하나니까 인간보다 누구 존재가 더 확실하다. 신 존재.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러면 그걸 영적 싸가지라 그러는 거라. 논리가 정연하지 않습니까?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습니다. 아니 조금만 생각을 해가면서 풀어봐봐. 우리도 모를 때는 모르니까. 자, 아까 얘기했죠? 잘 들어봐요. 나는 문신이 어떻게 보여서 멋있게 보여서 막 무지역의 몸에다가 막 아주 무지역의 내가 그놈을 그렸단 말이야, 문신을. 그리고 굉장히 그게 멋있는 줄 알고 살았어. 그런데 내가 변화가 돼서 딱 보니까 아이씨, 이거 창피해서 멋을 못 벗겠어? 옷을 못 벗겠어. 그런 원리처럼 하나님이 어딨냐, 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살았어. 그런데 하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잘 몰랐고 잘못 살았는가를 그때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네. 이해가 됐죠? 네. 네. 부모님은 내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부모님이 계심으로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의 근원은 부모님이란 말이에요. 부모님은 내게 사랑의 화신입니다. 왜냐? 오늘 부모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은 내 생에 가장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돈이 그렇게 많은 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많이 배우고 많이 똑똑한 분도 아니었습니다. 때로 엄하고 때로 꾸짖고 때로 나를 때리고 따뜻한 사랑의 표현은 채 해보지도 못하고 저를 키웠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 줄도 저런 줄도 저는 몰랐어요. 내가 아버지 나이가 되어서 아버지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하나하나 다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들을 넷을 낳습니다. 딸을 하나도 못 낳고 아들만 넷을 낳고는 우리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아들 넷을 키우기가 너무 벅찼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를 장가를 일찍 보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19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말고 동생 삼형제하고 아버지 자식을 6을 두었습니다. 19살에 장가를 와가지고 장가를 가서 동생 3명하고 자기 자식 6 합해서 9명을 키운다고 하는 것이 아버지에게는 너무 벅찼어요. 그래서 자식들하고 오손도손 무슨 가정이라고는 그 행복을 추구할 겨를도 없이 오직 내가 정신 차려야 내 동생들 내 자식들 맥에 살린다는 일념 하나로 그저 일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뭘 좀 공부를 안 하면 그놈을 데리고 같이 공부를 시켜가면서 따도 끓여가면서 그렇게 키울 여유가 없었어요. 그저 혼내서 그냥 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었고 우리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이렇게 귓밥을 파면 새겨져 있어. 너 그렇게 공부해서 밥이나 먹고 살겠냐? 이렇게. 너 그렇게 공부 여기도 지금도 새겨져 있어.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나는 아예 귀에 못이 박혔어요. 나는 그래서 어떤 의미로 아버지하고 이렇게 막 놀러 다니고 그런 거에 별로 추억이 별로 없어요. 예. 왜? 그럴 여유가 우리 아버지에게는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우리 아버지지만 그래도 내가 만약에 뭔가 이 세상에서 잘 됐다면 최고로 기뻐하실 분이 우리 아버지야.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 잘못되면 최고로 안타까워하실 분이 우리 아버지야. 나 이런 가정을 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건강을 잃어서 콩팥을 못 쓰게 생겼다. 내가 그러면 제일 먼저 나한테 콩팥을 주려고 한 분이 우리 아버지일 거야. 다만 내가 그렇게 느끼지를 못하고 사는 것뿐이지. 그러면 내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런 아버지가 내게 계신다. 그러면 됐지. 그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줬냐. 자꾸 그렇게 접근하지 말자는 거지. 에? 내가 잘못되면 가장 가슴 아파하시고 내가 잘되면 가장 기뻐하시고 내가 만약에 장기를 못쓰게 생기면 자기 거래도 띄워줄 수 있는 첫 번째 분이 아버지인데 그런 아버지가 계시면 됐지. 아버지가 날 위해서 뭐 해줬어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자 그 말이요. 이 잘못된 사회일수록 두드러진 병폐 가운데 하나가 본질과 현상 속에서 아버지가 계신다는 본질이면 됐지 그 아버지가 날 위해서 뭘 해줬냐고 하는 자꾸 현상 위주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자 그 말이요. 그냥 아버지가 계시다 그러면 됐지 뭐 해줬냐 자꾸 이렇게 현상으로 자꾸 이렇게 접근하지 말자 그 말이요. 지금 가만히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새록새록 표현은 못했지만 아버지의 사랑이 내 속에 흐르고 있다는 걸 내가 느껴.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해가 되고 아버지가 이해가 되고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도 다 알게 되고 그때는 잘 몰랐지만 다 그게 이제 알아지고 느껴지고 그래. 자 어머니 이제 어머니 여기 부모 여기 어머니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똑똑한 분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솔직히 제가 그때는 몰라고 그런 걸 자꾸 학교에서 조사를 했나 몰라. 그 조사할 때 집에 냉장고 있습니까? 뭐 텔레비전 있습니까? 무슨 뭐 자가용 있으면 뭐 쉴데 없이 그런 걸 자꾸 조사해가지고 사람 불편하게 만들고 거기에다가 꼭 뭐를 썼냐면 부모님 학력을 꼭 쓰는 게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초등학교 졸업, 우리 어머니도 초등학교 졸업. 그러니까 거기 이제 국졸 이렇게 했으면 좀 창피하더라고. 내가 중학교를 딱 가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보다 내가 학력이 더 높아 벌써. 그러니까 뭘 몰라도 물어볼 데가 없어. 내가 모르면 그냥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중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왜? 19살에 장가가가지고 동생 3명하고 자식 6, 4개 살리느라고 우리 아버지가 이제 공부를 새가 없었어요.
그때 시대적으로도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컸나 봤더니 방목했더만, 방목. 방목 알아? 그냥 자유롭게 풀어놔서 이렇게 크게 하는 거예요. 물론 뭐 그 당시에 우리 동네 애들은 주로가 다 방목이었는데, 여러분 잘 들어봐요. 내가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았는데, 프로그램에 의해서 크는 애들도 있어요. 요새 애들. 뭐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뭐 하고,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뭐 하고, 그거는 이제 프로그램으로 크는 애들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방목을 한 거예요. 그냥 자유롭게 알아서 이제 이렇게. 그런데 요즘에 애들이 얼마나 지가 훌륭하게 될지는 몰라도, 방목은 나도 그게 무시하면 안 돼. 요즘에 애들을 부모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뭐 시키고 몇 시에서 몇 시까지 그렇게 자식을 얼마나 잘 키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켜봐야 방목은 나보다 네가 얼마나 나을지 내가 볼 때 별것도 없을 것 같다 그 얘기요.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오늘 어찌 보면 이게 오히려 더 잘 못 키워가고 있는 것 아니냐 내가 그걸 묻고 싶어요. 그 요란 떨고 애들 키우는 봐요. 아유 진짜 아버지도 한 번도 공부를 잘해본 적이 없고 어머니도 한 번도 공부를 잘해본 적이 없는데 애기 보고 공부를 잘하면 그게 걔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것이 소질이라는 게 있어요. 확실히 소질이라는 게. 머리 좋은 애가 노력하면 1등이죠 머리는 안 좋아도 노력하면 2등이고 머리는 좋은데 노력 안 하면 3등이고 머리도 안 좋은 것이 노력마저 안 하면 4등이죠 뭐든 인생은 네 박자로 봐야 정확하니까. 자, 1등 시작. 머리 좋은 애가 노력하면 1등. 머리는 안 좋아도 노력하면 2등. 머리는 좋은데 노력 안 하면 3등. 머리도 안 좋은 것이 노력 안 하면 4등. 자, 그걸 다 바꿔서 타고난 재능에 훈련을 가하면 1등이죠. 시작. 타고난 재능에 훈련을 가하면 1등. 2등은 타고난 재능이 없어도 훈련을 가하면 2등. 3등. 타고난 재능은 있는데 훈련을 안 하면 3등이고 타고난 재능도 없는 것이 훈련마저 안 하면 그건 4등이죠. 그러면 그냥 여러분 애들은 몇 번인지 그냥 나와버리죠. 자, 그게 뭘 의미하냐? 타고난 것이 없어도 노력만 하면 2등은 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타고나는 걸 운명이고 노력을 노력이라면 운명 다 터지 마라. 노력하면 2등 간다. 타고난 데 노력하면 1등이겠지만. 이해가 됐어요? 예. 네. 애들이 누구를 닮았나 보세요. 아빠 닮았나? 엄마 닮았나? 그럼 아빠 닮았다. 그럼 아빠가 무슨 재능이 있나 보세요. 그리고 그거를 걔를 키워주세요. 간단합니다. 왜? 내가 인생을 살면서 또 깨달은 정말 진리 같은 사실 하나는 씨도도 못 한다는 겁니다. 제가 40대 미만만 해도요. 집에 가면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참 너는 너 아버지도 안 닮았다. 너 아버지도 안 닮았다. 왜? 우리 아버님은 머리가 빠졌어요. 나는 머리가 얼마나 수십 안 했는지 이발소 앉아있기가 미안했어. 근데 웬걸 40이 넘어지면서부터 빠지기 시작하는데 지금 집에 가면 빼다 박았다 그래. 빼다 박았다. 난 내가 어렸을 때 막 담은 김치는 못 먹었어요. 막 풀내나서 신김치가 맛있더라고. 막 어느 정도 신냐면 아주 막 초친 것처럼 신김치가 맛있더라고. 근데 우리 아버지는 아우 야 셔서 못 먹겠다 그냥 막 담은 거 겉절이 이런 걸 좋아하시더라고. 웬걸 내가 아버지 나이 되니까 그게 맛있어. 네. 네. 김치 얘기 나왔으니까 소개해드리죠. 내가 요 근래 먹은 김치 중에 세계적으로 맛있는 게 여수 돌산 애농 닭김치. 이거는 김치가 아니고 작품입니다. 애농, 돌산 갓김치라고 똑같은 게 아니요. 애농입니다. 그게 교회에서 하는 건데 무공해로 농사를 지어서 담아서 주는데 비싸지도 않습니다. 갓김치 한 박스, 그 다음에 물김치 한 박스 두 박스를 하나로 묶어서 15,000원인가 밖에 안 해요. 뭐 실력도 없는 거 가지고 고민하고 요란 떨을 것도 없어. 그거 전화하면 택배로 대번에 와버려 그냥. 그러면 신랑 놀래 자빠져버려. 뭘 그걸 가지고 김치를 담네 안 담네.
그 신경 쓸 것도 없고 남편들 잘 들어. 뭐 아내가 솜씨가 좋은데 그 쓸데없는 소리지 말고 돈이나 잘 벌어다 줘. 예. 아멘이 막 나오잖아. 아멘이 막. 예. 그러면 그냥 그걸로 그놈 사다 가면 딴 거 아니까 꼭 인터넷 들어봐. 애농. 애농. 어, 그냥 갓김치. 애농. 여수 돌산 갓김치. 아이고. 작품이요. 작품. 예. 제가요. 네. 그거 세상 싸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몇 분한테 선물을 보내봤어요. 내가 선물. 제가요. 저는 목사지만 참 난 내가 특이하게 내가 노력을 해. 왜냐면 어떤 말을 하나 들으면 나는 그 말을 내가 새겨가지고 꼭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야.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하고 세무서장하고 경찰서장이 식사를 했다네. 셋이 밥을 먹고는 서로 돈을 안 내서 주인이 냈다네, 돈을. 어, 그렇지. 목사님이 밥을 사갔어. 세무서장님이 밥을 사갔어. 경찰서장님이 밥을 사갔어. 다 세 분 다 얻어먹는 스타일이지 사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주인이 됐대야. 그냥 주인이. 아이씨, 누가 그 얘기를 나한테 하는 거요. 네. 에이, 그래가지고 내가 그 말을 듣는 순간 결심을 했어. 에이, 나는 밥을 가능한 한 내가 사준다. 밥을 가능한 한 사준다. 이게요, 가능한 한 밥을 사준다고 보니까 이게 좋긴 오면서도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 한 번은 아주 어떤 분이 거기 또 한번 소개를 해줄까? 저기 그 아현 고가도로 있죠. 서울에 아현 고가도로를 이렇게 싹 내려오면은 끝나는 지점에 바로 우측편에 싱차이로라고 중국집 있습니다. 아, 잘합니다. 그 좌측에는 종근당이라는 큰 빌딩이 있고 그 맞은편에 싱차이로. 하여튼 중국집 중에서는 내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것 같아. 세상에. 근데 그 사장님이 목사님 대접을 한다고 초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얻어먹어야 되는데 돈을 내버렸어. 알고 보니까 주인을 내가 사준 거예요, 이게. 그 얘기 하나 내가 듣고는 그냥 어떻게든지 사준다고 막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랬더니 나중에 그 사장님이 계산이 자기도 모르게 다 돼버렸으니까 어떡해야. 그 뒤로 몇 번 더 얻어먹었어 그냥. 예. 그래서 제가 그게 좀 싫어서, 그래 목사도 사주는 목사가 있다, 그 하나 그거를 바꿔보려고. 그렇게 바꿔가는 사람들의 그룹을 모임을 뭐라고 그런다고? 장사모라 그런다 그 말이요. 장사모. 그러니까 장사모는 얻어먹는 사람들이 아니고 뭐 하는 사람들? 사주는 사람들이란 말이요. 사주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내가 그 제가요 홍삼도 이렇게 사서 선물을 해주는데 홍삼은 좀 비싸. 홍삼은 그 십몇만 원가 그 한 박스에 그것도 쭉 사줘보고 갓김치도 이렇게 사서 돌려봤더니요 세상에 홍삼 줬을 때 고맙다는 편지보다 갓김치 그놈 보내놨더니 두구절절이 감사의 그 글 속에 막 그 감사가 몸에 젖어가지고 세상 싸고 이렇게 감사가 젖어. 그 왜 그런가 봤더니 홍삼 주면 신랑이 홀딱홀딱 먹는데 갓김치 주니까 사모님들이 좋아가지고. 여자는요 든든한 밑반찬 하나 있으면 근심 걱정이 30%는 없어집니다. 지금 여기 앉아서 웃고 있어도 내일 아침에 뭐 해먹냐 그거 걱정하고 있어 지금. 근데 나는 여자들이 신기한 게 걱정해봤자 나올 반찬도 없어. 그냥 걱정만 하는 것 뿐이지. 예. 그러니까 원래 설교도요 잘하는 사람은 걱정 별로 안 해요. 그냥 술렁술렁 하면 되니까. 못 하는 사람이 설교도 못 하는데 걱정은 두 배로 커져 이게. 음식 솜씨도 그래. 솜씨 좋은 사람은 주물주물로 내놔버리면 돼. 그냥 못 하는 사람이 요리책만 사다가 그냥 뒤적거리느라고 그걸 뭘 뒤적거려. 맨 앞에 지서부터 하나하나 해가면 되는 거지. 꼭 여수 무슨 김치? 애농. 애농. 사랑의 농. 농촌을 사랑하자. 에? 그런 애농. 그 인터넷 들어가서 세상 싸다니까. 그래서 먹어봐. 에. 근데 우리 어머니는 많이 배운 분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좀 뚱뚱했어요. 진짜 옛날 사람들은 몰라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시집 올 때는 날씬했었대요. 우리 아버지가 19살이니 우리 엄마는 18살 때 온 거야. 요즘으로 말하자면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시집을 온 거요. 세상에. 그래가지고는 약하다고 우리 집이요 정미소를 했어요. 못 사는 줄 알았지? 그 당시 정미소면 동네 유지였습니다. 우리 동네에 뚱뚱한 여자가 우리 어머니하고 주조장집 사모님하고 목재소집 사모님하고 몇 분 없었어. 왜? 그때는 뚱뚱헐리야 뚱뚱할 게 없었어. 먹을 게 있어야 뚱뚱하지. 그러니까 무조건 뚱뚱하면 부잣집 맏며느리였어. 그러니까 날씬하면 그게 좋은 건데 그것도 모르고 약하다고 디딛다가 우리 할머니가 보약을 막 몇 째를 해줬네. 그는 먹고 밥맛이 꿀맛이들이야. 그래서 막 계속 먹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이미 나왔을 때는 날씬한 모습을 본 적이 없어. 얼만큼 뚱뚱했냐면 우리 막내를 늦게 낳는데 애기 배 가지고 날 때까지 애 뵌 줄을 몰랐다니까. 그냥 언제 기분이 좋으니까 하나 느나 빼나 별로 표가 안 났어. 나는 지금도 이제 운동회를 하면은 초등학교 운동회가 그때는 막 시골 운동회가 굉장했잖아. 동네 축제였잖아요. 우회로 누나가 둘 있고 내가 세 번째로 아들로 나왔어요. 그러니 만약에 나마저 딸이었다면요 우리 어머니는 심각했습니다. 딸 셋 낳았다 이게 시골에서 이게 더군다나 방앗간지 며느리가 큰 며느리가 딸을 셋 낳았다. 근데 다행히 내가 아들로 나왔는데다가 지금이야 이렇게 좀 볼품이 없지만 내가 어렸을 때는 무지무지하게 이뻤답니다. 어떻게 안 믿는 눈치요 나 참. 우리 어머니 표현에 의하자면 밖에 내놓을 수가 없었다는 거요. 누가 이뻐서 주워갈 것 같아가지고 그게 다 우리 어머니 얘기요. 운동회가 있으면 온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나는요 오지 말라고. 왜? 한 번만 왔다 가면 나는 애들한테 한 달을 시달려야 돼. 야 경동아 니는 막 무지하게 뚱뚱하더라. 니는 막 무지하게 뚱뚱하더라. 오시면요 또 본부석으로 온다는 거예요. 본부석으로. 나는 이제 저 부탱이다가 자리 하나 마련해놓고 엄마 내가 1등 가지고 상 타올 테니까 엄마 여기 앉아. 나는 이제 애들 우리 반 애들 하나라도 못 만나게 하려고. 그런 일들이 지금 나이가 먹고 철이 들어보니까 다 후회가 되는 거예요. 철딱선이 없는 것이. 왜 내가 창피한 것만 알았지 나를 기쁨으로 삼고 내가 뛰는 모습을 기뻐 보시는 어머님의 입장을 생각을 못했던가. 우리 어머니는 많이 배우고 똑똑한 분은 아니지만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의 아픔을 나보다 더 아파하시고 나의 괴로움을 나보다 더 괴로워하시고 내가 잘 되기를 나보다 더 원하시고 나는 그분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